요즘 중에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혈관이 막혀버렸어요. 네. 막힌 혈관, 피가 안 통해서 뇌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얼른 뚫어줘야 되는데 네. 더 이상 나빠지기 전에 뚫어야 하는 그 골든타임이 있는데 바로 그게 3시간이에요. 3시간이요? 뇌졸중 발생 후에 3시간 이내에 얼른 병원에 와서 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를 받으면은 네. 사망률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 제가 실제 응급실에서 근무를 해봤을 때도 그렇고 네. 이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채 10%도 안 돼요. 대부분들이 내가 뇌졸중인지도 모르고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아 갑자기 소화가 안 되나 보다, 갑자기 두통이 왔나 보다 하면서 집에서 쉬어야지, 진통제 먹고 소화제 먹고 버티다가 나중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골든타임 놓쳐버려서 뇌졸중 증상은 한참 더 악화가 된 후에 오시는 거죠. 그러면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전조 증상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네.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 작은 혈전들이 막혔다가 풀리는 그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네. 생각을 하시면 일상에서 평소에 쉽게 하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시동을 켜야 되는데 키를 꽂아야 돼요. 근데 이 행동이 자꾸 헛방질이 나오고 키가 안 꽂아지는 네. 거예요. 몇 년 동안 아주 쉽게 매던 넥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잘 안 매진다든지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머리에서만 빙빙 돌고 단어가 안 튀어나오고 말이 어눌하고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때는 정말 지체 없이 가까운 병원으로 가시기를 제가 권해드려요. 그래요. 여기 체크리스트가 있죠. 네. 어지럽고 술 취한 사람처럼 내가 막 비틀거린다든지 네. 또 한쪽이 흐리거나 두 개로 겹쳐 보이는 그런 증상이 있고요. 또 말이 굉장히 어눌해집니다. 상대방 말을 해도 이해가 잘 안 가요. 또 갑자기 심한 두통을 많이 호소하고 구토 증상이 있다. 한쪽으로 팔다리가 저리거나 마비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건 전조 증상으로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빨리 병원으로 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니 뇌졸중이 온다면 진짜 뇌졸중으로 이제 바로 그냥 연이어서 간다는 거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1년이네요. 예,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의학 용어로 사용돼요. 미니 뇌졸중이라는 것은 네. 당신한테 뇌졸중이 갈 겁니다라는 경고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니 뇌졸중을 경험했던 분들은 예.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한 10배 이상 뇌졸중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석 달 이내에 실제 뇌졸중이 오는 확률이 한 10에서 20% 정도 되고요. 네. 그것도